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일정 부분 좀 아쉬운 게 있다. 종합적으로 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컷오프 결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컷오프 결과는 중요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임당원 6,000명의 생각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84만 명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당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니까 가장 이 결과와 근사치를 보인 것이 지난 8일 발표가 된 리얼미터 그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지난 8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에서 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45.3, 안철수 30.4, 천하람 9.4, 황교안 7.0입니다. 이 결과와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서 김기현이 조금 더 오르고 김기현이 50%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람, 황교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람이 조금 앞섰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기현이 70.3, 안철수가 16%가 나왔습니다. 이 중간 어디쯤인데 어딜까라고 하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른 폭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금 오른 수준으로 끝이 났다. 컷오프 결과가 나왔다. 왜 그랬을까? 나경원과의 그 연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석하는 데는 편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주류, 비주류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비윤, 반윤의 분리도 어렵거니와 주류, 비주류가 더 정확하다. 이 말을 앞으로 많이 써야 한다. 친윤이다, 비윤, 반윤, 뭐 진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주류, 비주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비주류가 있다. 이준석을 비롯한 반윤, 소위 반윤 세력도 있다. 정확하게 10에서 15% 정도는 반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는데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 다음 이 최고위원 후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지금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 중에 비주류, 소위 확실하게 이준석 개다라고 하는 김용태와 허은하 두 사람이 통과를 했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하긴 했는데 뭐 이걸 두고 굉장히 뭐 친윤의 몰락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친윤 현역 의원들이 떨어지고 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역량 부분이 있었고 또 많은 친윤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나뉘는 현상이 있었다. 김용태와 허은하는 겨우 특거리 수준으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에서도 이준석계라고 하는 이기인이 통과를 했지만 특거리 수준이었다. 장해찬, 김가람, 김정식 등이 컷오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볼 때 또 하나 짚어둬야 될 것은 문병호, 지성호 모두 안철수 겐데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를 종합해 볼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에 전당대회 결과 김기현이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선출될 가능성은 물론 매우 높고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00명의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치열하게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13일 제주도 지역에서 제주도에서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본격적으로 한 달 뒤에 김기현의 과반 득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위 주류 김기현과 황교안, 비주류 안철수와 천하람, 이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의 표, 비주류에 있어서 안철수의 표를 천하람이 갉아먹고 있다. 김기현의 표를 황교안이 좀 갉아먹고 있다. 황교안과 이 천하람의 약진이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구도에서는 중요하고 앞으로 레이스에 있어서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어떤 선거운동을 보여주느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지난 8일이 조사 결과, 이 결과와 거의 근사치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기현이 조금 더 오름세였고 과반을 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람과 황교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하람과 황교안이 안철수와 김기현의 표를 갉아먹는, 잠식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 이게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의 연대는 앞으로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기현이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김기현과 안철수로 뚜렷하게 이렇게 나뉜,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뉜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이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자신이 소위 뭐 친윤 후보, 주류로서 김기현이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정조화. 당정조화에서 김기현이 얼마나 많은, 분명하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84만 당원 가운데는 10에서 20% 넓게 봐서 비주류가, 확실한 비주류가 있다. 이 확실한 비주류 또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김기현이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 나아가서 김기현 자신에 대한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 비전 제시가 이제 김기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그 지지도 김기현이 얼마만큼 끌어당길 수 있느냐. 황교안이 만약 더 잠식을 한다면 김기현의 당선을 흔들지는 못하겠지만 과반 득표에는 굉장히 큰 또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갈수록 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천하람 때문입니다. 천하람이 안철수의 표를 잠식해가고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안철수의 표는 안철수의 고정 지지층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 구도에 따라서 안철수로 모여있는 이런 지지층이 있다. 약하다. 지지층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쪽으로도 좀 뺏길 것이고 천하람 쪽으로 많이 뺏기게 될 것이다. 천하람은 지금 뭐 확실하게 이제 비주류, 비윤, 반윤을 묶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좀 애매한 이런 태도로는 지지율을 유지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정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안철수가 또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의 경쟁력만으로 이걸 헤쳐나가기에는 힘들 것이다. 안철수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천하람입니다. 천하람이 훨씬 지금보다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하람 개인이 갖고 있는 뭐 그 청년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천하람도 분명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게 천하람이 아주 급하게 출마 선언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이 이준석 손을 잡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쭉 지켜봐서 천하람이 뭐 개인적 자질 부분은 아직 검증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신인이고 또 젊고 하니까 아마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신선한 일정 부분 이런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이준석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준석이 자신을 넘어서는 걸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준석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성상납 이런 이미지를 벗고 지금 뭐 당원권도 정지되어 있는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준석이지만 총선에서 공천이 지금 간절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데 계속 나서야 하는데 자신이 천하람 뒤에 천하람이나 허은아 뒤에 있다라는 걸 계속 과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천하람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난 당대표로서 보인 이 행태에 대해서는 뭐 이건
청년청이든 또는 지역에 따라서 모두 다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은 이 이준석을 천하람이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다. 앞으로 아마 천하람이 이준석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준석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가 자기에게 덮어씌워져 있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벌일 텐데 이준석이 그걸 첫째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이 천하람이 좀 신선하다라고 해도 과거의 이준석처럼 그렇게 절대 갈 수는 없고 이제 이준석 그 경험으로 인해서 또 천하람 자신도 이준석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울 만큼 그런 정치적 경륜을 보여줄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지금 지지율을 천하람이 갉아먹는 형태로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계는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지금 6천 명에 대한 책임 당원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이런 부분들이 뚜렷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큰 변수가 없는 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 지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철수와 천하람으로 모여있는 저 소위 비주류 지지율, 비주류 지지층을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 또 김기현과 황교안 이 부분, 황교안의 지지율이 많이 모이는 것은 결선투표로 갔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김기현이 과반 득표를 하는 데는 황교안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게 지금 구도 싸움입니다. 안철수는 천하람과의 뭐 소위 비주류 내부 경쟁입니다. 천하람에 많이 잠식이 될 것이다. 또 김기현 쪽으로도 좀 잠식이 될 것이다. 뭐 더 이상 이제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메시지를 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윤석열 정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논란을 거친 다음에 정리가 좀 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부분은 뭐 얼마든지 당무 개입을 하지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역풍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끝나면서 김기현이 과반을 넘지는 못했지만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다. 친윤의 뭐 이상한 분석도 있습니다. 친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 이준석계의 약진 이러는데 그렇게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태 허은아도 이게 전략적으로 몰아주기가 안 된다면 최고위원회 당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이 84만 당원 크게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큰 변수가 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컷오프 결과를 보면 김기현의 대세론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책임 당원들 가운데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또 정통 보수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에게 아마 더 표가 몰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